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예요? 몇 분이시네요? 혼자요. 5,000원이요?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동 하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회마을은 풍산 유씨 집성촌이기도 하고 2010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명한 곳입니다. 앞에는 강도 흐르고 전통 가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이렇게 한 번씩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볼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정작 이곳에 사는 마을 주민들은 생활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밭에 대파가 심어져 있는데 이제 얼어 죽을까봐 볏짚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것도 보온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시청자님 만나 뵈 가지고 몇 가지를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 마을에 살면서 생활상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면서요? 네네.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무슨 증축이나 뭐 그런 건축적으로 옛날처럼 생활하라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화장실이 전부 마당에 바깥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바깥에서 왔다 갔다 생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거 수리 부분도 일일이 다 개인이 하고 있어요. 아, 원래는 그게 이제 못하도록 자꾸 제재가 들어가고 있고. 아, 그 정도예요? 네. 이게 문화유산이 되고 나면 더 좋아야 되는데 더 불편하네, 그죠? 더 불편한 거죠. 이거 뭐 사소한 거 뜯어 곤치는 것도 일일이 신고를 다 해야 된다고 극하더라고요. 네, 신고를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못하게 합니다, 대부분. 아. 네,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고, 대부분 신고를 하러 가면은 못하게 하는 상황이죠, 지금. 웬만하면 그대로 그냥 살아라. 예. 초가 지붕이 이쁘게 얹어져서 쳐다봤는데, 화장실입니다. 여기 마을 대부분은 화장실이 바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가 살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도시에 사는 분들은 상상도 못하지요. 한 해 100만 명이나 찾는 안동 하회마을. 하지만은 주민들의 삶은 너무도 불편합니다. 명예와 자부심만으로 원주민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지요. 마을 한 바퀴 돌다가 귀한 거 하나 또 보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목화 재배를 한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화가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얘 솜이 좀 달려있네요. 요새 목화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시골에 오니까 또 보게 되네요. 이 앞쪽으로도 목화 따고 나서 조금 남았는 솜들이 보입니다. 간간이 기와집도 보이지만은 대부분 초가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실 초가집 짓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초가집은 곤치는 기술자도 전국에서 귀합니다. 전통 가옥 특성상 단열이 좀 약한 편이라 가지고
이런 걸 보수 잠깐 하는데도 개인이 사유재산이지만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문화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리를 더 크게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에 수리까지 대략 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화유산이라도 현지에 사는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면 이 유산을 어떻게 지켜나가겠어요? 이 마을 대부분 인구 80% 이상이 65세 주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원주민들 떠나고 후손들이 과연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겪으면서 들어와서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을 중심에 와 엄청 큰 나무네요. 이거 보니까 새끼줄에다가 하얀 요런 거를 뭘 붙여놨는데 아마도 소원 같은 거를 적어갖고 새끼줄에 달아 놓는 것 같습니다. 경주 가면은 양동마을이라고 있거든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인데 뉴스에 나온 동네 주민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생활 불편사항을 이것저것 얘기를 하니까 그 관리청에서 살기 싫으면은 마을을 떠나라는 식으로 얘기한 인터뷰 내용을 봤습니다. 사리문입니다. 보기에는 참 정겨운데 이 집도 바깥에 마당에 보면은 화장실이 나와가 있습니다. 이 자체만 해도 생활하기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관리청에서 유산을 그렇게 지키고 싶어 하면은 전체를 박물관으로 설정을 하면은 되지 현지 사는 주민이 생활이 그렇게 불편하면은 문화유산이 그게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있어야 유산도 있지. 유산만 지키고 마을 주민들은 자꾸 떠나가게 되면은 유산을 지키는 의미가 없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은 융통성을 좀 발휘해가지고 원주민하고 지역에 살면서 유산도 지키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끔 법을 조금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과 담장 보니까 진짜 어릴 적 생각도 나기도 하고 참 정겹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뭐 부럽고 이런 걸로 다 지어 올리는데 이쁘게 잘 해놨네요. 집터 자리만 남아있고 집은 다 부서졌네요. 요 좀에 남은 것도 보니까 바깥에 쓰던 화장실입니다.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돼 보이는데 실제 살고 있는 주민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암만 해도 불편하니까 계속 살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지요.
빈집들도 들어 보이거든요. 비가 점점 더 내리는데요. 웬만하면 집들이 대문 달린 집들은 전부 열쇠 다 채워져 가 있고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씩 집 관리 유지 차원에서 마을로 한 번씩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것도 보니까 바깥 화장실이네요. 그 화장실부터가 바깥에 있으면은 요즘 현대 사회에 살면서 볼보러 바깥으로 누가 그 나가려고 하겠어요. 하루 이틀이야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저부터도 당장 경치 안만 좋고 공기 좋다 그래도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유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살고 있는 마을 주민의 불편함도 어느 정도 최소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